2003년 정부의 첫4.3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 17년 만에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도내 26곳에서 집단 학살이 자행됐고 행방불명 희생자도 600여 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서 제주시 아라동을 따라 흐르는 하천인 박성내. 4.3 당시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72년 전인 1948년 12월 21일 이곳에서 주민 96명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당시 제주에 주둔하던 구연대는 이들을 총살시킨 뒤 휘발유를 뿌리고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살된 이들은 살려준다는 군의 귀순공작에 자수한 주민들로 마을을 점령한 무장대에게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준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부 불태워놓으니까 사람이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도 거기서 한참 그냥 이것도 여기도 시체 들러보고 여기도 들러보고 여기도 들러보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불탄 것이 있으니까 아 이거 형님이다. 이렇게 50명이 넘는 주민이 한 곳에서 희생된 집단 학살지가 제주 전역에서 2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년 만에 발간된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희생자 수와 명단까지 확인됐습니다.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도 600여 명이 더 확인돼 4,200여 명으로 늘었고 신고를 하지 않은 희생자도 1,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16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군인, 경찰, 우익단체에 대한 피해시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피해시태의 근거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4.3평화재단은 앞으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도 추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아닌 재단 공인 문서의 한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